Salad. What is this? Mixed together. Oh, noodle. It's yummy.유흥의 천국으로 불리기 이전에 노을은 기똥차. 천혜의 환경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은 파타야. 하지만 노을로 인해 받은 감흥이 식기도 전에 오감을 자극하는 또 다른 감흥을 선사하기 시작했어. 이곳 반문화를 책임졌던 태국 이산 출신 여성들,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한 러시아 여성들, 그리고 이들과의 끈적한 미래를 위해 인도, 파키스탄, 중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 이렇게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에는 밤마다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출연하며 열연을 펼치지. 하루 종일 뒷골목을 싸돌아다녀 방전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레드불을 구입하는 미노스. 최근 파타야에는 개선장군 마냥 깃발을 흔들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지. 계산 좀 해라. 짜증 섞인 말투에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계산을 마치고 나와 가게 앞에 철퍼덕 주저앉은 미노스. 그 와중에도 동궁은 부지런히 주위를 살피는데, 일과 유튜브를 병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웬만해선 피곤하다고 하지 않는데 정말 피곤하더라고. 그래도 이미 곽티슈를 앞에 놓고 눈 시뻘겋게 대기 중일 우리 모쏠들을 생각하니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었어. 이 바닥에서 닳고 다른 고고바 여성들보다는 저녁 먹고 산책 나온 현지 여성들에 더 눈이 가는 미노스. 워킹 스트리트를 걷다 보면 춤꾼, 야바이꾼, 행위예술가 등등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지. 작년 이맘때 왔을 때도 저 가게에서 죽치고 앉아있던 워킹걸, 여전히 잘 지내고 있구나. 관광지라 통수칠만도 하지만 이곳의 발마사지는 꽤나 수준급에 가격도 나쁘지 않았어. 작년엔 꽤나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기골이 장대해 보이는 게 레이디보이인가? 이 생태계를 책임지는 또 하나의 존재, 클럽 삐끼. 이따금 녀석들이 마리화나도 권하니 웬만하면 개무시하는 게 상책이야. 그러면서 서슴없이 벌거벗은 여인의 사진을 보이며 마사지를 권하는데 이것도 내 취향과는 거리가 멀지. 녀석을 따돌리고 좀 더 걷자 슬슬 배가 고파지는 미노스. 케밥 가게인데 여직원과의 썸을 노리기엔 좀 애매한 왔구라 패스. 위풍당당한 개선장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위용이지. 아고고 밀집 지역의 한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 노점상 소녀. 이제서야 나의 존재를 인지한 그녀, 무심코 스치듯 시선을 향했다가 다시 한번 유심히 보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 옆에 다가온 또 다른 여성, 아마도 이 가게의 단골인 듯해. 내가 옆에 손님에게 한눈판 사이에 나를 유심히 살피는 그녀. 내 온몸에 스캐닝을 마치고 품질 보증이 된 후에야 드디어 미소 짓기 시작했지. 옆에서 나불대는 손님은 바로 옆 고고바에서 근무한다며 이따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녀가 뭐라 떠들던 간에 내 온몸의 신경은 노점상 소녀에게 향하고 있었지. 그녀도 내 마음과 같을까? 나의 어리버리한 행동이 귀여운지 지그시 바라보는 애정어린 눈길.
하지만 나에게 들키지 않으려 이내 본업에 열중하는 척 하는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옆에 단골 손님과 내가 너무 친하게 보였는지 질투 섞인 눈길을 나에게 보내는 귀여운 그녀. 나 또한 맘에도 없이 와우, 그레이트 라는 찬사를 늘어놓으며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하지만 나에게 쏠린 신경을 애써 감추며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내 마음을 사로잡았지. 이런 내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계속 옆에서 치근덕대는 고고바에서 일하는 단골 손님. 캘리포니아 롤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파는데 그녀에게 미안하지만 딱히 먹고 싶지는 않았어. 주변 상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녀. 활발한 성격의 여성은 언제나 매력을 풍기게 마련이지. 역시나 한국 손님들이 가게를 많이 찾는지 한국어 패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고고바 매니저. 하지만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내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지. 이렇게 본인을 앞에 두고 아무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한참 동안 노닥거리는 것에 지쳐가는 그녀. 물론 그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연이 맺어지는 걸 추구하는 미노스. 옆에 손님의 말을 듣고 주위를 살피니 노점상 소녀는 쓰레빠 차림으로 골목길로 걸어가고 있었고 이윽고 뒤돌아 이쪽을 보는 그녀는 나의 눈과 마주쳤지. 그리고 그녀를 뒤쫓아서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져가는 미노스. 과연 그녀는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 아니,